자, 여러분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60평짜리 하나, 그 다음에 30평짜리 하나, 토탈 90평이거든요? 요게 이제 부모님 집에 30평이고, 요게 이제 저희가 아는 형님네 거주하시는 60평이거든요? 요게 두 개 합쳐서 90평이고, 토탈 두 채를 지금 지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혼수, 이런 마감재나 외장재, 내부 내장까지 다 하시고, 시공하시는 것들은 이제 업자들 섭외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경을 하신 거예요. 거의 생지경을 하신 건데, 오늘 요게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러 온 김에, 요 간단하게 내부하고 이런 것 좀 찍고 여러분들이 좀 인테리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인터뷰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드디어 이제 뭐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죠? 다 완공하고 나서 평당 건축비 한번 계산해 보셨잖아요. 인건비 빼고. 예. 네, 그렇죠. 뭐 어차피 지경이니까 본인 인건비 빼야죠. 내 인건비는 내가 이거 짓는데 내 인건비 한 1억은 내 인건비로 했어야 되는데 평당 650. 평당 650. 여기 60평. 네. 여기 이제 옆에 부모님 집이 30평. 34평. 34평.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94평을 네. 지은 거죠. 총액 해서 지금 얼마가 드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7억. 거의 7억 정도? 본인 인건비 빼고 그리고 본인이 지경으로 했을 때 네. 기준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650 나왔나? 그죠, 그죠, 그죠. 지금 보면 제가 예전에 판넬집 지을 때 아이디어로만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중 지붕이. 근데 실제로 이중 지붕을 하셨어요. 네.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단열은? 우리는 실내 난방을 안 해요. 바닥 난방이 있음에도 우리는 안 틀어요. 네. 안 틀어도 실내 온도, 아침 기온 뭐, 한 16도? 17도.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불을 피우면, 벽난로가 있으니까, 벽난로 네. 피우면 실내 온도 20도에서 23도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은 가스비를 매달 지금 아내가 내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11만원, 12만원 내고 있더라고요. 가스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LPG. 아, LPG? 네. LPG가 차가 와서 이제 충전을 시켜요. 큰 통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온수 쓰는 거구나, 그게. 그렇죠. 온수만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난방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안에 있는 벽난로 네, 하나 벽난로. 갖다가 이제 장작 한두 개씩 떼서. 네. 지금도 보니까 저희가 와서 지금 몇 시간째 있었는데 장작 하나 넣어놓고 지금 계속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바깥으로 안 뺏기면, 예.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실내 온도가 바깥으로 뺏기니까 자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붕 두께가 토탈 250T, 150T가 이제 각친 데하고 만나고 예. 그 위에 100T가 하나가 더 나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시공법이긴 한데 그 사이에 공기층이 아주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넣었어요, 나는. 예. 그 공기층이 또 하나의 그 단열 역할을 해줘요. 예. 그거는 내가 지금 T에서 뺐는데 두께에서 그렇죠. 그거까지 그렇죠. 치면은 뭐 한 20T 정도 플러스 시킬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께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네. 첫 번째 150T 판넬을 완전 그 각치기를 해서 기밀을 시켜버렸잖아요. 전 이게 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처마가 나오는데 기밀이 안 되고 이제 철판이 밖으로 노출되는 그러니까 열교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으면 결국 단열이 깨지거든요. 그 열교 때문에. 근데 앞에를 완전히 끝에를 처마 없이 만들어서 기밀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판넬을 하나 더 얹은 게 거의 여름하고 겨울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밀도 중요하지만 곰방 얘기했던 것 중에 포인트 하나가 그 철판과 철판이 그쵸. 안에 게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쵸. 결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로가 생기면 기밀보다는 일단 집이 부셔지죠. 계속 습이 차고 이제 뭐 재반응 기능을 못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각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각치기의 두 가지 요인이지. 그러니까 딱 각치기를 해주는 이유는 하나는 기밀, 또 하나는 결로. 열교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붕을 요새 시공하는 아이디어들이 경량철골 주택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시공하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 비용이 많이 증가되니까. 맞죠. 최근에는 거기를 중간에 벽체에서 올라오고 지붕하고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따내고 밖에다가 철물로 하중을 버틸 수 있게끔 보강해주는 방식이 지금 요새는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시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경량철골 구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처음에 그 철골조 지을 때 H빔으로 지을 때 왜 이렇게 비싼 구조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쓰느냐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어쨌든 뉴질랜드에서 오셨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실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 외지인이 보는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이런 좀 시야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단 뉴질랜드는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짓는 데가 없고요. 그렇죠. 100% 목조고. 맞아요.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짓는 건 저도 처음 접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왜 선택했냐는 질문은 뭐 골백 번. 한국에서는 왜 그 좋은 철 H빔을 네. 세워놓고 거기다가 샌드위치 싸구려를 붙이 싸구려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평당가로 봤을 때 다른 목조나 이런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샌드위치 판넬이 약점, 단점이라 그러면 화재지게 화재. 근데 목조라고 화재 뭐 강하냐?
절대 아니죠. 지금 아파트 불나고 난리인데요. 이 화재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이 났다. 그럼 그 집은 못 써요.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은 보면 지금 전창이 있는 데는 다 방이에요. 네네.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들은 다 방이고 이렇게 창을 낸 이유가 뭐 해가 잘 들어간 이유도 있겠지만 재난 상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진도 나고 화재도 있고 그런 재난 상황에 각자 열고 나오면 되는 거죠. 네. 바깥쪽으로. 그래서 전창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해놓고 나서 생각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 컨셉을 설계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점을 빼면 나머지는 어떠세요? 좋죠. 왜 샌드위치 판넬을 선택했냐. 아까 그 두 가지. 네. 두 가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장점이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기밀과 결론. 네. 결론은 다른 집에서도 생겨요. 기밀은 다른 집에서도 생겨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거를 잡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집. 샌드위치 판넬이. 각치기하고 거기에 폼을 쏴주고 공정이 간단하게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쵸, 그쵸. 이거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 한국 들어와서 얘를, 그 소재를 뭘로 할까 참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다 스터디 하다 보니, 가성비 대비 얘만한 게 없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얘를 선택한 거고. 맞아요. 시공 기간도 짧게 나오죠. 그리고 하자의 요인도 작고. 내 벽이 구조재이자 단열재의 역할을 그렇죠. 둘 다 하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예. 하자 발생률이 훨씬 적죠. 예, 그렇죠. 집 짓는 문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뭐, 실내 구조도 그렇지만, 이게 좀 폭 넓게, 품 넓게 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마 업자들도 많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도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된 쪽으로 갈 수 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지출해야 되는 주머니가 더 커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이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집 지을 때 이제 막 안전모 안 쓰고 작업하시는 분들 많았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욕을 했는데도 안 쓰시잖아요. 그게 자재라 이런 것들부터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네. 아껴가지고 집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내가 사는데 누가 다치거나 죽는 거는 그건 일꾼 문제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엔 사회 문제고 이 사회가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요게 이제 60평짜리 메인동입니다. 메인동. 자. 천장이 엄청 높습니다.